알려준다 한들 안 됩니다. 이거저거 지금 알려줘도 안 되는 상황. 일단 이분은 어드레스를 주신 분. 그렇죠. 빛이 친하시는 분들도 또 앞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지실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터는 사람 왼손과 왼손이 똑같은 길이가 아니라 알려준다 한들 안 됩니다. 이거저거 지금 알려줘도 안 되는 상황. 자, 한번 스윙 보겠습니다. 측면 영상 7번 아이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분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드레스를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양쪽 발끝이 45도, 20도 정도가량 그 벌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연성이 없거나 아무래도 상하체 이런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벌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빛이 친하시는 네. 분들도 또 계시고.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럴 경우에. 네. 자, 그러다는 이런 안정감 있게 자기 자신은 안정감 있게 어드레스를 썼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심은 뒤에 빠져 있어요. 무게 배분이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 라인에서 기준을 만약에 선을 긋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엉덩이를 자세를 뒤로 너무 앞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앞에서 이렇게 툭 하고 밀게 되면 아마 이분은 뒤로 넘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심이 좀 무게가 내 뒤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스윙의 뭐 교정보다는 일단 셋업이죠. 일단 셋업과 세팅과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 아까 그 남성분의 어드레스를 보면은 예? 일단 양쪽 발끝이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어요. 양쪽 발끝이 벌어져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상하체에 이런 이동 유연하게끔 뭔가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순환이 되게끔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꼭 뭔가 11자 자세가 맞다고 하진 않아요. 예. 보통은 오른쪽은 바로 보고 있지만은 왼쪽 벽이 살짝 이렇게 열리는 정도? 네. 한 이 정도로 어드레스를 쓰는 경향이 많죠. 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11자로만 이게 안정다리라는 건 더더욱이나 안 좋은 행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어드레스 자세에서 자 엉덩이가 뒤로 걸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 무게 중심이 뒤로. 그렇죠. 네.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이분을 앞에서 뒤로 툭 밀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아 뒤로 나자빠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앞에와 뒤에 네. 그런 걸로 인한 네. 문제 요소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윙을 할 때는 당연히 내 몸이 중심이 찾아가야 돼요. 중심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의 루틴이 가슴이 이렇게 뭔가 내밀어지는 아 내밀어지는 현상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냥 중심 무게 중심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중앙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드레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좀 제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턴을 꼬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네. 하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지는 셋업 스윙이 되는 거죠. 아 들었다 놨다 스윙이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빠져요. 아.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네. 손목을 좀 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고 너무 사방팔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볼로도 나가고. 예. 없는 게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질병 문제점 아니면은 결과. 네. 결과 자체가 네. 한쪽으로만 쏠려도 돼요. 예. 동방불패. 그렇죠. 네. 그것도 안 되니까
네. 네.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스윙이 아니라 균형이다. 균형 감각이 기본. 네, 기본. 네. 기본적인 거를 먼저. 이 스쿼트 자세도 중심이 뒤에 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엉덩이를 한번 주의깊게 한번 봐보세요. 네. 엉덩이 자체가 엉덩이. 균형 자체가 이 힘 네. 자체에 대해서 봤을 때 네. 힘을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엉덩이가 이렇게 그렇게 한번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 좌우로. 네. 일단 흔들다 보면은 대리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가슴을 이렇게. 네. 뭐라고 말은 안 할게요. 네. 근데 저는 엉덩이를 균형을 이렇게 우리가 벙커샷 할 때 특히나 아. 모래니까 아무래도 모래 알갱이 때문에 네. 지면에 대한 이런 그 입자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단단하게 고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함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파묻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리만 파묻냐? 망근추, 청근추. 네.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이거를 그래서 먼저 엉덩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면을 눌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눌러줬으면. 네.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그냥 단순하게 내리고 했으니까 이렇게 굽히는 자세보다 네. 엉덩이를 이렇게 누른다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엉덩이를 누른다는 자세 그렇죠 엉덩이를 누른다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 다리 사이에 대한 어드레스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여성분들 네네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벌리는 자세 같지만은 예. 자 이게 지금 부끄러운 자세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건 공이 안 맞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예. 연습도 게을리 하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힙을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무릎이 발목하고 이 무릎이 적정선에서 이렇게 굽혀집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팔을 더 늘어뜨린다고 한들 네. 앞에서 민들, 뒤에서 민들, 옆에서 민들 그렇죠. 안정감이 있어야죠. 동서남북으로 무게 중심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지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면에 대한 압력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아무리 저 상태에서 솔루션을 제가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그렇죠. 궁극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아. 균형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밸런스가 없다. 예. 동서남북으로 무게 중심을 네. 일단은 해야 네. 그 다음에도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예. 영상을 보시면은 예. 상체 몸이 굉장히 이쪽을 이게 12시라면은 예? 3시 방향으로 몸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맞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 들썩이면 그렇죠 그렇죠 들썩 들썩이는 거죠. 네.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스트레칭이 돼가지고 네. 상하체로 우리가 힘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약간은 갈라지듯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좋은 거예요. 네. 힘의 원천을 이렇게 딱 받으려면 네. 돌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조금 문제점이 여기서 네. 봤을 때 균형이 뒤에 있다 보니까 네, 더 들리게 되고 그거를 들리는 것보다는 더 찾으려고 아. 균형 감각을 찾으려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 네. 그러다 보니까 파스처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척추각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난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맞춘다 내려온다 한들 네. 그래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는 거군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는 것도 맞는데 예. 근본적인 뭐냐면 척추각이 들리기 때문에 네. 척추각이 들리지 않고 스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척추각이 들리지 않게 보다 조금 더 중심을 좀 더 이렇게 앞쪽으로 좀 더 숙여주는 것처럼 해도 돼요. 이런 어드레스 자세가 아니라 예.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숙인다고 한들 답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을 약간만 앞쪽으로 그럼 손이 좀 더 앞으로 내밀어주죠. 예, 예, 예. 이걸 굳이 내밀 필요가 없어요. 늘어뜨렸기 때문에 예. 본인의 간격도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한번 쳐볼까요 한번 제가? 예. 남성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한 70% 정도는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느끼셔야 돼요. 아, 레슨도 순서가 있죠? 그럼요. 네, 순서대로 이제 가장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순서를 막 뒤죽박죽 섞어서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 그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인내하는 시간이 예.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 인내하는 시간까지가 내가 뭐 길게 잡으시는 게 낫죠. 아. 너무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 단기적으로만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뭐 끝장 레슨에 대한 부분만 너무 고집을 하지 마셔도 돼요. 끝을 먼저 여기서 맞춰놓고 그렇죠. 균형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고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게 준비가 됐다 싶었을 때 그때 잡을 수 있는 그립으로 딱 치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손이 어느 정도는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은 길이가 아니라 약간의 높낮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무게 배분. 밸런스. 네, 밸런스.